안녕하세요. 신랭TV입니다. 오늘은 싱싱한 토마토로 맛있는 소스를 만들어서 파스타까지 만드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토마토 소스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맛있는 파스타 소스가 만들어집니다. 토마토는 완숙 토마토를 사서 잘 씻어서 껍질을 따내고 이제 데쳐야 되거든요. 완숙 토마토를 필요로 하는 거는 그래야 이게 토마토가 맛있어요. 파란 토마토를 가지고 하면 덜 익어서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이 토마토가 맛있어야 소스도 맛있고 또 파스타도 정말 맛있거든요. 이거를 이제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낼 겁니다. 데쳐야지 껍질이 이렇게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끓는 물에 한 3분 정도 데치면 갈라져요. 칼집을 넣어놓은 부분이 갈라져서 나중에 깔 때 아주 쉽게 까집니다. 그리고 토마토 껍질을 벗겨내야지 소스를 만들어도 그러고 깔끔하고 이렇게 미끌미끌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. 그래서 토마토 주스를 만들 때도 그렇고 이 소스를 만들 때도 항상 이 껍질을 이렇게 데쳐서 깨끗이 까서 하면은 정말 맛이 괜찮고 깔끔합니다. 첫 번째 깔끔해요. 뜨거운 물에서 이렇게 찬물에 옮겨서 담궈서 냉기로 이제 한번 식혀줘서 물기를 좀 빼줘야 작업하기도 아주 좋거든요. 뜨거운 거 그대로 하면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토마토끼리 뭉그러져요. 또 뭉그러지면 맛이 없거든요. 이 금방 완숙 토마토 싱싱한 게 새콤달콤하고 이런 맛이 있어야 그 자연의 그 맛으로 그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데쳤더니 이 토마토가 이렇게 막 갈라졌죠. 이런 거는 까기가 굉장히 쉬워요. 탱글탱글 하잖아요. 토마토 자체 굵지도 않고 이게 왜 이게 짭짜리가 아니고 그 봄에 저 남쪽에서 킨맨가 어디 그쪽에서 나는데 이게 새콤 달콤 하잖아요. 그 무슨 토마토라고 이 토마토 이름인데 그 뭐 땡땡 토마토 땡땡 토마토라 하겠습니다. 이 가격이 조금 비싸도 맛은 좋아요. 이렇게 껍질을 벗겼더니 이렇게 촉촉하고 아주 윤기가 나죠. 예. 토마토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조금 해도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 그런 걸 구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낸 다음 그 다음 껍데기 방망이로 한번 이렇게 다 으깨어줘요. 으깨는 부분으로 너무 믹서기에 넣고 갈아버리면 이 씹히는 그런 식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뭉그러져도 되고 힘들어지면 되거든요.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으깨주면은 그거 주스로 마시면 돼요. 순수 토마토 100%죠. 이렇게 해서 마시면 아주 좋고요. 토마토 얼굴이 빨개지면 의사의 얼굴은 노라진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토마토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. 이거를 이제 준비물은 저는 그 오레가노를 별로 안 좋아해서 바질과 로즈마리, 파슬리 이렇게 준비했어요. 그리고 양파는 다지듯이 이렇게 점에서 마늘도 같이 얇게 썰고 해서 같이 그 올리브유를 두르고 타지 않도록 살살 볶아줄 거예요. 살살 볶아주고 투명해지면 이제 그걸 한 김 식혀서 믹서기에 넣어줍니다. 그래서 믹서기에서 보드랍게 좀 갈아줄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다고 너무 보드랍게 갈면은 또 이게 식감이 없으니까 적당히 한 몇 번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습니다. 믹서기를 쓰니까 너무 이렇게 소리가 아주 강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써야죠. 요즘은 무음미서기 이런 것도 블렌더가 나온 것 같았어요. 그 업소용인데 엄청 비싸더라고요. 뭐 200만원씩도 하고 100만원이 다 넘더라고요. 네. 잘 갈아진 양파에다가 이제 토마토 으깨 놓은 걸 넣습니다. 넣어서 또 졸여야죠. 네. 네, 이렇게
색깔이 너무 예뻐요. 완숙 토마토라서. 한 소끔 끓으면 불을 좀 낮춰서 중하 정도 되게 해서 뭉근히 끓여줍니다. 지금 이제 파슬리랑 바질을 넣었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오레가노는 제가 맞지 않아서 이제 안 넣는데 이제 먹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. 또 로즈마리도 후배가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서 이렇게 가루로 보내줬어요. 제가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늘 감사드립니다. 이제 금방 끓어요. 끓기 시작하면은 뭉근하게 졸여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. 소금가는 가능하면 좀 나중에 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미리 해놓으면 짜질 수도 있기 때문에. 싱거운 거는 괜찮지만 짠 거는 좀 해결하기가 부담스럽죠. 소금을 한 반 숟갈 정도 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찹쌀가루를 넣는데 찹쌀가루는 이게 긴 시간을 졸이는 시간을 좀 절약해 주거든요. 그리고 얘를 넣으면 또 윤기도 좀 있고 그래서 찹쌀가루는 먹어도 괜찮거든요. 예.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마늘이 부족해서 조금 더 넣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또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레몬 한 개 레몬을 한 개 착즙해서 넣어줍니다. 뭐 한 숟가락 뭐 조금 더 되더라고요. 저는 짜보니까 그걸 넣고 큰 거품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불을 끄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 이 거품을 보고 뭐 어느 시기에 내가 그만 불을 꺼야 하는 걸 결정하거든요. 아까 그 정도로 되면 조금 전에 거품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나오면 끄면 됩니다. 저희는 마늘을 좋아하니까 자꾸 제가 마늘 욕심을 내는데 마늘은 자꾸 넣게 되네요. 예. 이제 요 정도 됐을 때 불을 끄고 소독한 병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한김을 식혀서 넣으시면 좋습니다. 너무 뜨거운 거는 병이 또 터질 수도 있고 하니까. 그리고 큰 깔때기가 있으면 병 주변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묻지도 않고 깔끔히 넣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향도도 좋고 저 농도도 적당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해서 먹었더니 애가 아주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거를 혼자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 그 레시피를 그래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. 1.4리터 정도 나왔어요. 큰 게 1리터 병이고 작은 게 500리터, 500ml 병이거든요. 그래서 1.5 정도는 안 되고 1.4리터 정도 됩니다. 파스타는 여기 이제 삶았어요. 삶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브유를 넣고 좀 이렇게 고루고루 섞어주니까 조금 더 낫더라고요. 저는 붙지는 않는데 서로서로 달라붙지도 않고 그래서 대나무 젓가락 있으면 긴 젓가락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접시로 옮기면 돌돌 말아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. 이렇게 늘어지지도 않고. 예, 요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다 팁이거든요. 이렇게 해서 금방 만든 토마토 소스를 위에 얹고 깔끔하죠? 소스를 올리니까 좀 이제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. 우리 딸은 치즈를 좋아해서 항상 치즈를 올려줘야 되거든요. 파마산 치즈를 올리면 더 좋은데 지금 파마산 치즈가 없어가지고 그냥 모짜렐라 치즈 올렸어요. 따뜻하니까 금방 걔가 녹거든요. 예. 소스가 좀 따뜻해서 거기 얹으면 바로 녹아요. 개인적으로 파마산 치즈를 뿌려서 먹으니까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았어요. 예.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한번 맛을 봤더니 정말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. 예.
소금간은 개인 취향에 맞도록 해주시고, 레몬도 새콤한 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추가하시고,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토마토 소스를 이용한 파스타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